만드님께서 반갑습니다. 정영호입니다. 네. 그 뒤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까 멘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징크스가 있는 게 작은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한량이 달려버려서 다 좋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그 얘기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을 갖게 돼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제가 사업을 하면서 또 스폰서 소개를 통해서 제가 또 강의를 시작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영광스럽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그 이유로 생각이 드는 게, 저 개인적으로 뉴스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결국 제 삶을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제 삶을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업 전개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방법이 몰라서 문제였던 분, 다시 말하면 방법을 몰라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방법을 몰라서 그만두신 분들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뭐냐, 그 방법을 사실 만들어내게끔, 그걸 내가 하게끔 만들어야 그 내부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거 없이 그냥 방법만 얘기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하고 다 경험이 있으실 건데,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신 분 계세요? 예, 요즘 수고 안 하신 분 계시는데, 우리가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 공부 철저히 하면 공부 잘하는 거 다 아셨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근데? 그쵸?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하게끔 하는 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방의 내용을요, 그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결국 이 내부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방법에 대한 궁금함, 그래서 뭐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좀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나가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여쭤보면 그 방법은 다 알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진짜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그 내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랑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제적인 좀 도움이 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좀 도움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들 오늘 같이 여러분들 나눌 건데,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다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다 소화가 되어 있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 자신 있고 여기서 지금 완벽하다고 얘기하시는 걸 드린다면 별로 여러분께 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사장님은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기는 내적인 요소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신다면, 이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오늘 그 시간입니다. 이걸 제가 완벽하게 다 소화하고 잘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굉장히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입니다. 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의 결과물이죠. 그죠? 어떤 그 행동을 딱 했을 때 결과물이고, 야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실패라고 하는 것도 이 행동의 결과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이 한 행동을 따라하면 되고, 실패한 사람들이 한 행동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행동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는데, 어떤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겠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도 알겠는데, 그 행동을 하고 안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누군가가 사법고시를 붙었어요. 어떻게 사법고시 붙었어요? 그러면 절에 들어가서 머리 감고 4시간 지나면서 공부했습니다라는 방법은 알지만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머리 감는 것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겠죠?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게 오늘 같이 나눌 주제예요. 어떤 사업자분이랑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 이 why, 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분이 초기 사업자분이세요. 사업자 알아보시는 분이었는데 아주 공부하는 책을 딱 덮더니 이제 죄송한데요.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거든요. 저도 보험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가지고요. 이제 결국 꿈 이런 거 얘기하시려는 거잖아요. 저 다 알겠는데요. 저 이 사업 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다 알겠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소비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저 지금 얘기만 하면 쓸 사람도 있는데 그걸 좀 가르쳐 주시죠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같이 덮었어요 책을. 그리고 그분한테 아니에요 왜가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만약에 제가 불 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다. 가급적 안 뛰고 불 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딱 들으면 불 속에 한번 들어가보시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 질문을 몇 분한테 드렸더니 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들어갔는데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확 뒤고 나오느라 왜 뭐야? 이렇게 제가 가장 놀라죠. 그냥 무턱대고 이제 뭔가를 했다가 그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열정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왜 들어갔는데요, 거기를. 그렇죠? 이유가 없이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해준다고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불 속에 자기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해되면 들어가요? 아니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기, 이렇게 얘기해요, 동기. 그죠? 어떤 그 행동을 할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스킨 사업을 하는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행동이고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인데도 그 행동이 좀 안 되어지는 본인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왜 그러냐 이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동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사업을 처음 했을 때 첫 번째 미국 컨벤션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와이프랑 같이 컨벤션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뭐 한 세보진 않았지만 한 몇만 명 정도 이렇게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루트킨 회장인 그 브레이크 앤 노리 회장이 나와서 질문을 딱 던졌어요. 아주 환호를 막 할까 하는 사람들이 첫 인사말로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BD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BD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오신 이유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셔서 오셨습니까? 와! 이렇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맨 회장이 만약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유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서 오신 거라면 여기 잘못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분위기가 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대요. 여기 이 얘기부터는 제가 긴장해서 그런지 통역을 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통역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은 와이프가 듣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내가 이제 그걸 듣고 무슨 얘기였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래요. 올림픽에 조정 선수가 있을 때 조정 아시죠? 이 조정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조정 팀의 주장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을 이끌고 올림픽에 나와서 막 이제 경기들을 치르고 결국 이제 결승전까지 다 오르게 된 거예요. 이번 경기를 이기면 금메달을 따는 거고 이번 경기에서 지면 금메달 못 따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에 딱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돼요. 전화하는데 와이프가 임신 만삭이었었는데 병원에 들어가면서 남편을 애타게 찾아대는 거예요. 좀 병원으로 와달라고 올 수 있냐고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지금 올림픽 경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더니 어떤 남자분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가야죠. 그래요. 어디 와이프한테 가야죠. 이래서 아니 저는 생각을 다 해보세요. 네. 올림픽 팀 주장이고 그래서 이 팀을 이끌고 있고 이제 결승전을 딱 앞두고 있는데 가실 거예요? 가야죠. 그래서 아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 팀 주장이고 지금 전 세계 매스컴에서 이제 이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인데 가실 거예요? 네. 가야죠. 이러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에 와이프가 앉아 계셨어요. 아, 네. 제가 아마 여기서 가야죠 하는 분은 아마 옆에 와이프가 앉아 계셔서 하신 게 아닌가.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했더니 전화해봤을 것 같아. 심합니까?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실 그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 사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갔어요,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돼요? 잘렸죠, 그쵸?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사람이 주장인데 빠졌잖아요. 자기가 빠졌는데 그 주장이 빠진 그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 금메달을 다 딴 거예요, 나머지 그 선수들은. 이 사람은. 그냥 미국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태릉 석주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금메달을 따려고 해. 그 한 번 딴 금메달이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금메달 리스트라는 게. 그 사람은 그 수년 동안 땀 흘려가지고 맞았던 그 노력이 그냥 그 한 번의 선택으로 그냥 아무 의미 그 조성계에서 이제 발붙일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엽서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 엽서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잠시 맡겨두셨던 금메달을 이제 당신에게 돌려보내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때 태어났던 아들이요 조정우 선수가 돼서 금메달을 따대는 거예요. 이걸 딱 듣는데 뭐 전율이 있다 일어나긴 하는데 와이프가 그 얘기하니까 제 속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 와이프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행을 되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회장이 이 얘기를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가족 얘기를 해요. 가족.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 두 번째가 신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족과 신념에 의해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신호가 하나 해드릴 텐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기 위해서는 같이 상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그림이고 상상이라고 그냥 이렇게 반간접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진짜 그 상황을 맞닥뜨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같이 상상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요? 예, 빌딩이에요. 굉장히 높은 쌍의 빌딩인데요. 이 빌딩과 이 빌딩 그 사이에는요, 거리가 한 200m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 63 빌딩 한번 올라오셨어요? 네. 네.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 한번 봐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다리가 막 스스로 걸리겠죠? 예. 네. 뭐 사람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높은 빌딩에 보니까, 이렇게 줄이, 저 빌딩과 빌딩 사이에 연결되는 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서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 이 주장도 한 번만 건너오기 전에서 200만원 드리겠습니다. 건너오고 싶은 꼭 있으세요. 200만원 건너가실 분 있어요. 있으세요. 자, 참고로 얘기하면 안전장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200m 줄잡고 60층짜리 빌딩에서 줄잡고 건너가야 되는데 200만원에 네. 자, 이제 이리 말씀드리니 안전장치 없어요? 이런 분 계시는데 네, 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200만원 오히려 이런 분들 계셨어요. 따기를 때리세요. 장난하냐고 사람 목숨 가지고 그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 200만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200만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옆에서 007 가방을 딱 펴놨더니 딱 열었는데 딱 얼핏 봐도 한 1억 이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줄잡고 한 번만 건너가시면 이 자리에서 이 현금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만 올라가신 분. 1억. 200만원 붙어서 들었습니다.
저 좋습니다. 저 200만 원 뿌리면서 손을 1억에 건너가서 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가 했습니다! 먼저 손을 딱 들더니 줄 잡고 먼저 건너가기 시작해 세치게 돼가지고요. 저 이제 저 선생님은 화가 난 거죠. 왜 내가 먼저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줄을 잡고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한 5m쯤 막 가더니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더니 한 10m쯤 가는 길을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그 사람이 뚝 하고 떨어져 저를 뚝 떨어진 걸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 이제 건너가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 같으세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얼마 되면 여러분 목숨 한번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죽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 200m 거리를 60층 빌딩을 줄 하나 잡고 내가 건너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건데 얼마면 여러분 목숨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얼마만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얼마면 목숨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10억 들이면 목숨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이 질문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데 이 마지막 반대편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족이 있어요. 가족. 그죠? 뭐 여러분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남편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은 가족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테러범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줄 잡고 건너오지 않으면 밀어버리겠다. 이거 어떠실 것 같아요? 뭐 가실 거겠죠? 그럼 이거 건너가는데, 건너가면서, 아이, 몰래, 가스불, 지금 잘못 왔냐? 이런 생각 들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건너가는 중에, 아, 오늘 지금 카드 갖는 날인데, 아, 연체력이 생겨.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고모님 병원에 오늘 무난가족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뭐만 생각 드세요? 제 가족, 그리고 건너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겠죠?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어떤 일을 이뤄낸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왜예요, 왜. 그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시작하면요, 결과 못 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 사업을 그만두지 않고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내면요, 이 사업의 90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내부적인 부분 중에 그 첫 번째. 공감이 되세요?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부적인 것에 대한 두 번째. 뭐냐? 각오하라. 이 차트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차트를, 만약에 사업 설명할 때 많이 이제 보셨던 차트인데, 저는 지금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요. 딱 보면은 어떤 직업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여기서 조금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좀 헷갈리냐면 S와 B가 좀 헷갈려요. 그죠? 왜냐면 여기도 호칭이 사장님, 여기도 호칭이 사장님이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건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일을 멈춘 상태에서 2년 동안 외국을 갔다 들어왔을 때 그 일을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B.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있지 않고 2년 동안 외국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가고 있으면 B, 안 돌아가고 있으면 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네.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직업이 뭐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면 E에도 있어봤고요. S에도 있어봤어요. 제가 2, 3년에 있었을 때요, 굉장히 좋은 점도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그 걸림돌이 됐던 제약이 뭐였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정해진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뭐가 먹고 싶어도 이 안에서, 와이프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고 싶어도 이 안에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이 안에서, 나는 부모님에게 임플란트 해드리고 싶은데 틀리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냥 이 정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순수하게 월급 받은 걸 모아서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신 확률 몇 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예 그 꿈 자체를 무시해버리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고요. 굉장히 그런 터무니없고 험맹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상이라고 대부분 치부를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개 중에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누군가는 변화를 꿈꾸죠.
여러분들 이 네 사무장 중에서 수입이 제일 작은 사무장이 어디 것 같아요? SAS 일 것 같은데 평균 수입을 내보면 제일 소득이 적은 사무장이 SAS. 왜냐면 10개 중에 하나가 잘 되는 거예요. ES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굉장히 막 마이너스도 많아요. 그 평균을 딱 내보면 실제 2가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걔 중에는 2보다 굉장히 많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뭔가 제약을 느끼고 변화를 꿈꾸어서 변화를 하는데 어디로 변화를 해요? S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S로. 그래서 사실은 그 S 중에서도 많이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요. 사실 E나 S는 이렇게 사는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비슷해 보여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꿈꾸는 삶은 어디에 있는 삶이냐면 이 B나 I 쪽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의 직업이 바뀌는 개념으로서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이 누스킨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렇게 사무년이 이동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저 요즘에 듣는데 물을 있죠? 물. 물을 1도씩 이렇게 올릴 때 얼마의 칼로리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1도씩의 그 온도를 올릴 때 칼로리가요. 1칼로리가 들어간대요. 1칼로리가. 그래서 10도에서 11도 올릴 때 1칼로리. 그죠? 87에서 88도 올릴 때 1칼로리. 98에서 99도 올릴 때 1칼로리. 1칼로리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99도에서 100도, 그것도 1도죠? 이렇게 100도로 올릴 때 얼마의 칼로리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1도 올라왔는데요. 뭐, 말씀하신 분들 좀 틀리시던데, 한 46도 유동 칼로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냥 1도씩 올리는데 1칼로리가 들어가는데, 실제 99도에서 100도까지 요 1도로 올리는 46칼로리의 칼로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그냥 물에서 기체, 수증기, 기체로 이렇게 변하는 형질이 바뀌는 거죠. 이 형질이 바뀔 때는 그 순간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직업에서 직업으로 바뀐 데는 여러분들이 많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쪽 사면에서 이쪽 사면으로 이동한다는 건 형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직장인이 오너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장인 마인드에서 오너 마인드로 바뀐다는 거고 내가 지금 그걸 리드해보지 못한 사람이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질이 바뀐 데는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일을 너무 쉽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봐요. 뭐 얼마 만에 무슨 뭐 이건 우습지라는. 그죠? 사실 사업을 좀 오래 하시는 분일수록 어떤 그 높은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달리 보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야, 이런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형질이 바뀌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걸 각오하시라는 게 이게 첫 번째 각오할 거예요. 공감해 가시나요? 자, 두 번째 각오할 내용이에요. 자, 이 시점을요, 우리가 뉴스킨에서 결과가 나온 시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다다라야지만 이 뉴스킨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뉴스킨을 시작해서 출발 선상은 다 틀려요. 그렇죠? 한 이쯤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이쯤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세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여기서 출발하는데 본인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착각하시고 출발하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 가세요?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 자기는 이제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딱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큼 온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채워진 거예요. 아직 채워질 게 더 있죠? 여기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 이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한 데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할 것을 찍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위치를 이해하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형편이 없고 나는 진짜 아무도 못하고 나는 뭐 지금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또 사실 낮게 너무 낮게 보거나 또 이제 뭐 아까 아직 6개월 만에 부르다니 우습질 하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도 없고 난 자신 없고 나는 다 못하고 이거나 6개월 만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둘 다 뭘 뭐예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위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제 위치를 나한테 찍었어요. 그래서 요 가고자 하는 이 블루다이몬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딱 그 찍은 블루다이아몬드 때까지는 5년을 찍었고 월세 1억을 하는 데까지는 10년을 찍었어요. 10년.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억 정도의 수익을 버는 데까지 10년을 한번 작업한다. 제가 2년, 3년 됐을 때 막 회의가 들고, 물론 이제 힘들 때는 슬럼프는 있지만, 뭐, 이게 왜 안 되는지 도충 이해를 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들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10년 보고 갔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거리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될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각오하라는 부분들 꼭 이해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이해. 그렇죠? 형질을 바꾸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을, 내가 과거에 뭘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첫 번째시고. 두 번째 뭐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위치를 잘 찍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왜에 대한 부분과 각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자격을 갖추셨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루스킨 사업이요, 굉장히 빅 비즈니스가 맞아요. 큰 비즈니스가 맞는데, 그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당신은 그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됩니까? 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업자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아, 이 사업을 얘기하는데 걔가 이해를 못 한대요. 되게 우습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갔더니, 굉장히 제가 뭐 얘기를 했더니, 무슨 영업사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뭐 또 어디 가서 나한테 얘기했더니, 40개,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답답하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네. 말 들어보면 그렇게 파는 것처럼 보여요. 별로 안 비즈니스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렸어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큰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업이 그 사업을 얘기하는 많은 그 큰 사업을 얘기할 만큼의 그 자격을 갖췄는가. 그 자격이라는 건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진짜 내 삶으로 보여주는지. 그렇죠? 이런 분들 있어요. 뉴스킨 하기 전에 이미 성공을 거뒀어요. 성공을 알아요. 그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듯이 이런 걸 갖추고 있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냐, 정말 고민해서요, 확실한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두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요, 확실하지도 않은 지식 그냥 어디서 주소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불명확하게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성을 이해 못하는지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걸 잘 고민하는 것들을 확실한 어떤 지식과 근거를 내 기반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가. 제가 사업하면 이런 질문 받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분은 나한테는 지금 얘기 못한대. 좀 나중에 가서 얘기하는데. 언제 얘기를 하시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가서 얘기할 거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뭘 놓치고 계시냐면 자기 자신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장 보여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굉장히 자기가 아주 예리하고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지? 하면서 딱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 제가 생각하는 3대 아주 우매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이에요. 통장 보여달라는 거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아니, 이 누스킨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기준이 저예요? 그럼 제 통장 보여주면 사업 하실 거예요? 옆집에 사는 형이 사먹고 싶으면 나도 붙는 거예요? 그 형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내가 돈을 번다고 당신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못 번다고 당신이 못 버는 게, 왜 제가 기준에서, 제가 만약에 회사나 이 회사가 뭐 그런 회사가 있다 하더라면 작아져도 통장을 한 1억만 넣었다가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보세요. 뭘 그럼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분들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비전을 이해하셔야지 어떤 사람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그 결과도요. 삶을 보고 얘기해야지 무슨 통장에 돈 들어온 거. 그 많은 우리 사업자들, 초기 사업자분들도 거기 많이 속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데 내 스스로가 메시지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으로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업이 되어져야 내 삶도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 사업을 하고 리크루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비전을 통해서 리크루팅을 하는지 내 자체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라 난 뭐예요? 메신저라고요. 메신저. 여러분들도 빌 게이츠가 초창기 때 자기와 사업할 그 동업자 파트너들을 막 같이 그 우리말로 리크루팅을 할 때 그 친구들이 그래? 네가 그런 계획이 있어? 통장 보여줘봐. 이렇게 기스갔어요? 너 나 진짜 월급 주고 먹이 살 수 있어? 증거를 대봐. 이렇게 기스갔어요? 그게 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그 당시 빌 게이츠는 뭐예요? 그냥 학생이었어요. 아무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리크루팅 했겠냐라는 거예요. 뭘로 도대체? 뭘로 리크루팅 했을 것 같아요? 비전? 나는 이런 비전이다. 이거 너 함께 동참하지 않겠어?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그 서태지가 처음에 그 뭐 양현석이라든지 이런 이준호 같은 사람들을 리크루팅 할 당시에 그 당시 서태지는요 거의 무명했어요. 무명. 오히려 이 그때 당시 그 양현석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댄스계에서는 거의 뭐 입지 거의 그 최고 경제율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 찾아오세요. 나한테 음악을 같이 하자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름이 뭐예요? 서태지가 뭐예요? 나보다 아이디를 하려는 거야. 나는 지금 넌 서태지가 들어오지 못했는데 나보다 서태지 아이디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 양현석이 이준호가 그래? 통장 보여줘봐. 이랬을 것 같아요? 네가 뭐가 있어? 뭐 한번 보여. 한번 증명해봐. 이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을 것 같아요? 비전이에요. 비전. 나는 이걸 꿈꿉니다. 여기 한번 동창용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비전이 있으세요? 내가 꿈꾼 건 이거고 이걸 당신과 함께 한 제가 볼 때는요 다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힘들게 리크루팅한 사람들 내 이기심 욕심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힘들게 리크루팅한 내 파트너들 내 이익 때문에 던져볼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으세요? 정말 고민해서 확실한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비전 지식. 저는 앞에서 화장품 받으시는데 박수 치신 줄 알고 혼자 이렇게 박수 쳐주셔가지고 화장품 스킨 이렇게 이거 이거 하는 거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화 의지예요. 변화 의지. 로봇 기여사기라고 아시죠? 네. 네. 누구죠? 로봇 기여사기가 누구죠? 네, 제가 부자 아빠 하나 쓰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한 천년의 그 로봇 기여사기를 찾아와서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키려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로봇 기여사기가 그러면 일단 그 너저분한 수염부터 깎고 오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고민하더니 그거 좀 곤란한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길는 거라서 그건 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제 끝났죠 그걸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에다 뭐라 쓰냐면 사실 그 사람이 수염을 깎고 안 깎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 난 그 사람의 변화 의지를 한번 보고 싶었다. 그 사소한 행동 변화 하나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기가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서요 여러 가지 행동면을 정장 입으세요. 안 입어요. 머리 이렇게 하지만 그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신발 그렇게 입고 운동하시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면 하는데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행동면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습성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겠어요? 어떻게 태도를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많은 습관과 습성과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소한 행동 변화가 힘든 분이 어떻게 태도가 바뀌겠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 소비자를 만드는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매출을 막 못 일으켜가지고 돈 주고 사재기 하는 것만이 다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변화해야 될 사람이고 그 변화를 자꾸 얘기해 주는데 그걸 자꾸 못 알아듣고 안 듣고 회피하고 변화하지 않고 계속 시간 쓰고 있으면 그분이 다 단계 하는 거예요. 결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래 뉴스킨에 있으면 그분이 그게 다 단계예요. 왜? 나 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내 지금 용돈, 그죠? 생활비 쓰면서 결과 못 내고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차비스가 아니고 다단계예요. 그것도 다단계를 하지 마셔야 돼요. 변화하셔야 됩니다. 공감이 가세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끝내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고 찾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데는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렸다. 맞아요? 네. 어떤 일이 안 되는,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사장님 때문이에요. 이러면 이제 안색이 바뀌어요. 분명히 제가 나 때문이다. 맞아요? 네. 근데 사장님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굉장히 이게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고 은폐하고 엄폐하고 그렇죠? 감추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이 실수라는 건요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자, 성공자의 정의, 성공자의 정의. 너무나 운이 좋게 한 번도 문제 없이 실수 하나 없이 퍼펙트하게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성공자. 맞아요? 틀려요? 자, 실패자의 정의.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그 정말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엄청난 문제들 당하고 그 실수를 해가지고 그 실수 더미에 얹어서 그만둘 사람. 맞아요? 틀려요? 둘 다 틀려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성공자나 실패자나 겪는 건 다 똑같아요. 겪는 것. 뭐가 틀려요? 그 실수를 다루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실수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 실수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포기 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셔야 돼요. 이 실수라는 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실수는요,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여러분이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걸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실수를 했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맞다 이게 되셔야 돼요. 실수는요 괜찮,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채워져야 될 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는 별로 유쾌하진 않지만 친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쳐야만 돼요. 그 실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누구 혹시 아세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역대 모든 스포츠 스타 가운데서 가장 영향이 있고 가장 존경하는 스포츠 1위로 뽑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도요 이 사람의 홈런 기록을 깰 사람은 제일 유명했던 일화가 예고 홈런 치죠. 저쪽으로 치겠다고 저쪽으로 홈런 던지고요 이렇게 손 그렇게 해가지고 예고 홈런 쳤던 사람. 그 홈런 홈런왕이었죠. 베이브루스 홈런왕. 그래서 지금도요 홈런왕 순위가 2위에요 2위. 얼마 전까지 1위였고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홈런을 쳤는데요 여러분들 재미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삼진아웃을 많이 나간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네스북에 올라갔죠? 삼진아웃 제일 많이 나간 걸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실수 없이 성공은 없어요. 실수 없이 자꾸 실수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실수를 뭐라고 하는, 우리 교육 안에서 자꾸 실수하면 혼내고 자꾸 막 뭐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실패수를 숨기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 괜찮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실수 괜찮다고 하니까 뭐 실수했어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너무 이제 실수를 또 막 괜찮아요. 괜찮은 다음에 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인정이 되어서 행동 변화가 실수만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이건 또 오해하실까구나. 하지만 실수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스폰서가 내가 실수하고 연락 못해 거기 상처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예요. 어떤 스폰서가 내 실수에서 막 뭐라는데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저 사람에게 이해하기 싫어. 내 문제, 내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실수가 저 사람 좀 성격이 좀 하구나. 실수는 나쁜 게 아닌데 내가 무능한 게 아닌데 나를 좀 무능한 친구라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실수한 건데 잘못한 친구라네.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뭐예요? 이런 거니까 이제 내가 고쳐야 될 거 찾고 개선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못이 많다. 그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잘못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것도 큰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윗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 때문에 어떻게 잘못을 발견하며 어떻게 좋게 고칠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 피터 드러커 아시죠? 이분이 한 얘기예요. 실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뭘 채워야 되는지를 주는 사인이고 신호죠. 단, 그 실수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떤 책에는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실수를 인정 안 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피하고, 숨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건 죄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죄다. 왜 죄가 되냐면, 내가 어떤 누군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실수하는 것을 숨기고 감추고 하는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행해져요. 내가 그 위치에 있을수록, 내가 리더에 있을수록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감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같이 나눌 얘기 중에서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무거운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고 한 걸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아니, 이렇게 일주일 내내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고, 일요일까지 아침부터 저희가 교회를 가고 언제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실까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 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쉼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그냥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쉬는 거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저를 보면 전 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테 쉼의 정의는요, 힘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한테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게 제 쉼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행동 선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공의 정의를 내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행동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선택이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죠? 모든 어떤 우선순위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공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공은 뭐예요? 블루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되면 또 성공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요, 기사를 올렸는데, 모 대기업 회장의 아드님이 이혼을 소송을 당해서 엄청 5천억 정도의 소송을 당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 그 아버님이 무슨 병원에 입원했다. 왜 입원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입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가 동시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같은 신문 그 뒤에 장에 나왔던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간 김관도 니프만 회장, 내 뜻을 흔쾌히 따라준 아내 딸에게 고마워. 그리고 쭉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오고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어때 보이세요? 이분은요, 잘 모르겠지만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분의 어떤 그 성취라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굉장히 지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뭐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순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괜찮아, 나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행복해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는 성공의 제 기준은요, 행복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그 키워드가 관계다. 관계가 깨지면 내가 그 아무리 뭔가 가지고 성취를 한다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그 관계만 원활하다면 내가 설사 가지고 있는 건 좀 덜하다 해도 굉장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관계에서 우습게 보고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남이야 깨지든 말든 그냥 거기에 막 가는 분들이 보여져요.
많이 좀 안타까워요. 물론 이것은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이게 무슨 뭐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무슨 미팅 장소가 좁아요. 뭐 시간이 빡빡해. 미팅을 내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기로 했어요. 이 쓰는 시간의 뒤에 굉장히 신규 초대를 하는 어떤 의미에서 행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행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내 기준으로 보면 난 내가 지금 정장한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면요. 아,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빨리 끝내주는 게 이분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해서 빨리 끝낼 거예요. 하지만 내 성공과 성취가 중요한 분이라면 어때요? 내 정당함에 내가 정해진 시간 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서특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뢰해주는 사람 믿고 했다 하더라도 내 이익 때문에 그 관계를 깨져버리는, 나중에 가서 얻을 걸 얻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남지 않는, 이게 과연 성공인가? 정말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 분이라면요, 문화를 지키실 거예요. 정말 이 성공을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분이라면요, 남을 생각할 거예요. 책임감을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공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업하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게 권위가 필요하다, 이 사업에서.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면서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이 아, 내 말을 따르질 않아요. 내가 얘기하면요, 잘, 이제 뭐 미팅 나오라 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이제 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 파트너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항상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당신의 장신의 스폰서의 어떤 얘기에 따르고 그 말의 가치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권위라는 것은요, 진리의 진리. 내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권위가 생기는 거지, 내 위에 권위를 무시하면서 나는 권위적이 겠다? 권위가 있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을 알겠는데 권위를 인정해줄만 해야 인정을 하지? 그죠? 자, 일단 그 권위에 대해서, 내 위에 권위에 대해서 평가라는 순간 그 권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기준은. 내가 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듯이. 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져야 부모님을 인정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 스폰서예요. 그럼 그 권위 아래 내가 있을 때 나도 비로소 권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따르는 미학을 터득할 때만이 남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따르지 않는데 이끌 수는 없어요. 그 힘 나오지가 않아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현재 저도 보면 자기가 왜 자기 스폰서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지. 뭐 나이가 어리고 또는 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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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일들 될 때 저는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하늘이 나에게 준 세 가지 은혜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한 얘기예요. 뭐가 있냐면 가난한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난 때문에 자기는 부지런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허약함, 이게 하늘이 준 은혜라는 거예요. 이 허약함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배웠다는 거, 자기가 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도 배우려고 하는 배우려는 의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나쁜 거고 그건 굉장히 아주 나한테 불리한 거고 이익이 안 되어지는 그 세 가지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 은혜로 생각해요. 은혜로. 그래서 결국 탁월한 약점은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강하게 해줄 미천이다 라는 이 생활을 틀어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50조예요. 마쓰시다 정리 아시죠? 파나소닉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 회장님이 한 얘기예요. 내 스폰서가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그게 뭐예요? 은혜로 생각하시고 보세요. 은혜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 스폰서가 있어요. 있어서 자기를 후원하고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방법이 좀 약간 서툴르고 어색해가지고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도 내 성공을 진짜 바라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여기 있지도 않은 저 멀리 은퇴한 뭐 그 사업자분을 존경한 그분은 존경해 미움이 없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헌신하는 사업자는 되게 싫어해.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야? 내가 사라지는 게 널 돕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 가지고 왔네요. 제가 막 급히 왔는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네. 두 번째 뭐였죠? 단호하다. 그렇죠? 뭘 가고 해요? 단호하다. 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 단호하다. 세 번째 뭐였죠? 자기를 갖추라. 그렇죠? 네 번째는? 변화 의지. 내 변화 의지를 한번 적용해봐라. 그러면 다섯 번째 뭐였죠? 그렇죠. 실수를 바라본 관점. 실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성공에 대한 자유를. 그렇죠. 내 행복만이 아니다. 내가 사업한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의 행복. 그렇죠? 그 관계, 이 개념을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뭐였죠? 네? 거기 아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아래 있는 사람이 거기 아래 있는 사람.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 설명을 할 때 사업을 알아보기 전과 사업을 시작한 딱 후, 그 기점을 딱 가지고 우리가 녹음을 봤을 때 그 사업을 하기 전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딱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드리냐? 재구매라고 해요, 재구매. 내가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재구매예요. 왜냐면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데이터 만드는 걸 재구매에 달려있다 라고 이거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딱 시작한 그 시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아라. 저는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복제. 저 복제 그러면 많이 떠오르는 게 뭐가 많이 떠오르는 거 손오공이 떠오르죠. 손오공. 손오공이 막 싸우다가 잘 질 것 같으면 어떡해요? 머리카락 딱 뽑아서 후하고 손오공 딱 나오죠? 그럼 그러한 손오공인데 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아무리 세네 나와도 나 머리카락 많은데 뭐 그쵸? 다 나와봐 나 오늘 하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불문회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저라는 개인과 이래서 뭐 랑콤의 회장을 이렇게 둘을 비교를 해보면요 전 그분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뭐 학력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모든 면을 다 짜주거든요. 전 그분과 비교 자체가 안 되어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감히 제가 그분이 버는 소득과 그분이 이루는 업적보다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원리 때문에 레버러지 원리. 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레버러지. 그 레버러지 왜? 그분은 개인으로 다니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그럼 그분 혼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평범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사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그 레버러지를 좀 이해하시고 싶으시면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마시멜로 이야기. 그걸 한번 봐보세요. 보면 이 레버러지에 대한 게 굉장히 잘. 마시멜로 이야기가 무슨 음식 얘기 아니에요. 그 레버러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제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래서 원판이 중요한 거예요. 원판. 소음이 딱 뽑아서 풀어 위기상에서 딱 풀어 풀었는데 소음이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쩍쩍쩍쩍 걸린 거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게 나은 개념 있죠? 그럼 왜 나와가지고 더 진대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자 파트너를 만들 때 이 복제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 넌 그냥 내가 널 왜 이렇게 했는지 철저히 하느라 이런 내가 내 인생에서 최고 5점인데 너는 무슨 생각이냐?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건 사실 그분을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왜냐면 이 복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판이 중요해요, 원판. 왜냐면 저 자기 파트너를 자꾸 욕하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요, 다 파트너 문제야. 파트너 다 얘, 이 파트너 문제, 이게 저 파트너 다. 그럼 아무도 없어지면 되겠네요? 또 그건 싫은 거야, 또. 그럼 다 누가 리프팅했어, 누가.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파트너한테서 얘기하는 분들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제가 저기 첫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저희 그 가족 중에서 첫 번째 아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병원에서 딱 나와서 이제 아이 얼굴 딱 보시잖아요. 딱 보는 순간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의 애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나중에 막 그 와이프가 막 병실에 누워가지고 막 어때?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 막 근데 처음에 와이프가요 나 닮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저 닮아도 저 닮은 게 너무 좋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그 마취가 깨는 혼수 상태에서 진심이 나오는데 누구 닮았어? 막 누구 닮았어? 하는 게 자기를 닮기를 바란 듯한 그 표정에서 제가 감히 제가 나 닮았어 이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였어. 제가 와이프한테 문주 안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와이프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굉장히 그 손주에 대한 막 기다림이 있으셨어요. 기다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왔을 때 이제 전화 딱 하셔가지고 두 달 만에 딱 처음 맞이가 됐어요. 저희 문자 안 닮았습니다. 제가 진짜 오셨어요. 또 왔는데 좀 목소리 상 좀 실망스러운 목소리인 것 같은데 가족 다 모인 데서 이제 아이를 딱 봤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닮았다고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만 와이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 애초 안타까운 거야. 아, 왜 자꾸 저러시지? 아,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모르실까? 그럼 막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니 나중에 막 사람들이 막 홍을 하니까 그 백일 사진이 있대요. 우리 와이프 백일 사진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내가 다음 오는 때 꼭 가셔서 보여주겠대. 그러더니 2주 후에 그 가서 오셨어요. 진짜 또 그럼 봐! 똑같잖아 하는데 모든 가족들이 그럼 혼자 막 혼자 마시고 야 똑같다 똑같다 하면서 이제 이거 어디 붙여놔야 되는데 가더니 제 방에 이제 옆에 보면 사진을 붙이는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찝게 이렇게 해서 찾는데 그걸 이제 다 그걸 붙이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다가 나오시는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일어나고 봤더니 그 이틀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베이비 사진을 보내고 벌써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줄잘 났어요. 둘째 낳았거든요.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둘째 낳았을 때도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첫째 애들을 사람들이 보면요. 뭐, 야, 뭐 잘생겼다, 이쁘다, 뭐 귀엽다, 이게 아니에요. 야. 괜찮아, 괜찮아. 키는 엄마 닮으면 되지 뭐. 뭐 이런 식이에요. 키가 올라가요. 둘째 낳을 때도 사실, 아, 막 기대를 하고, 어떤 애가 나올까. 했는데요. 둘째가 나왔는데요. 천동사장님이라고 확실히 과학은 정확해. 목소리도 무서워. 하나는 전에 봤으면 하나는 와이프 닮은 줄 알았는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또 여지없이 바로 장인어른 전화 오셨죠. 누구 닮았냐? 문주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국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나이 닮은 아이. 누가 보는 나이 닮은 아이인데. 내가 이 나이에 진짜 뭔 복제를 할 것인가. 예리한 부분을 가르쳤을 때 복제란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철아에 왔을 때도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 물려줄 것도 없지만 뭔가 물려준다면 과연 뭘 물려줄 것인가. 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이 뉴스킨 아이디?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얘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만약 물려줄 수가 있다면 저는요 뭘 물려주냐면 그냥 물려줄 경우에 이 아이가 어떻게 저는 자랐으면 좋겠냐면 리더십 있고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정말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렇게 바뀌서라도 내 아이에게 복제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파트너분들에게 뭘 복제를 시키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순간에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 신조가 생겼는데요. 내가 당당하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신조가 생겼어요. 참 안타까운 게
뻣뻣하게 말을 못하면서요 자기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는 행동들을, 자랑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정점이 뭔가, 과연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습이 뭐냐. 지금부터 관계를 소중하지 못하는 분이 10년 후에 좋은 관계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번에 애기 낳고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그 병원 위에 올라가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병원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무슨 문구가 써 있는 걸 다 보게 됐는데, 주식회사 아라코라고 하는 회사예요. 뭐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줬는데, 그 올림픽 선수들 있죠? 올림픽 경연 올림픽 선수들이랑 또 뭐예요? 그 장애인 올림픽 선수들에게 식사 공급을 해주는 굉장히 큰 외식 업체인데, 그 병원에 들어서 병원에서 외식을 이제 담당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회사에 신조라고 써붙여 있는 것 같은데, 또 뭐가 좀 뭐라 써 있는 게 써 있어요. 오늘처럼 하면 반드시 내일은 사고 난다.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멋진 말이었어요.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발전 없이 똑같이 내가 그냥 지낸다면 내일은 어떻게 돼요?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사고 나면 안 되겠죠? 그쵸?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1%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번에 이 랠리를 오셨으면 그냥 감정만 좋고 좋다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랠리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변했다, 바뀌었다, 뭐 하나라도 이걸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멋진 비전을 찾으시고요, 이 랠리를 통해서 멋진 비전을 많이 품으시고요, 이 품 비전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1%씩 올려서요 결국 멋진 비전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